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서 시장이 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덩달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좀 불안하셨을 텐데요. 많은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이 지금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 걸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그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주식을 좀 새롭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저희 왕초보 주식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호동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 주식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를 왕초보에서 탈출시켜주실 분입니다. 호동쌤, 이모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월요일이고 네, 한 주가 또 지났는데요. 오늘 이제 한 주의 시작을 활기차게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활기차게 시작하지는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또 변동성이 많이 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야 이거 주식시장 왜 이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급격한 순환매와 변동성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이 주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참 주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주식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슬럼프라고 하죠. 소위 주식을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안 될 때가 있고 또 연달아서 손실이 보면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이든 공부든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 또한 이제 과거에 주식을 하면서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 정말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슬럼프를 탈출하는 방법,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중동의 자세입니다, 그냥. 그냥 내가 계속적으로 기초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맨날 볼을 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네. 계속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뭐 계속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왜 주식에서 지금 손실을 보면서 이 마음이 심란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 종목에 빠지지 마시고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놓쳤던 것들이 뭔가 아 캔들을 내가 이걸 잘 못 봤구나 이평선을 잘 못 봤구나 아 내가 거래량을 놓쳤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여러분들 다른 게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냥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초부터 탄탄하게 채워서 이번 1월 달의 변동성도 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다 보면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날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흔들리기보다는 기초를 다지는 마음을 좀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이럴 때 마음 잡을 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왕초보 주식반 호동쌤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드셨을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오늘 너무 엇갈린 반응도 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정신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는 또 상승을 했거든요. 네. 코스피가 상승을 해서 지수 자체는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차트 화면 네.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월화를 통해서는 자, 이거 확실한 상승 반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자, 여기 보면은 망치형 캔들이 하나 있습니다. 망치형 캔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역망치형 캔들이 하나가 있죠. 망치형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망치형이 안 보이나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네.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제가 오늘 요거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차트를 제가 또 이렇게 해오려면 장 끝나고 해야 되는데 방송국으로 또 급하게 와야 되다 그쵸, 보니까 시간이 없으시죠. 네, 제가 요거 확대를 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요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요렇게 지금 목요일날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 있습니다. 망치형 캔들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날에는 이 망치형 캔들보다 훨씬 큰 자, 이 저점과 일치하는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올라가는 이 몸통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있는 네. 네, 역망치형 캔들입니다. 자, 망치형 캔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상승할 힘이 강하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수에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생겼는데 마침 금요일 날 장중에 강하게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살짝 떨어뜨리면서 역망치형으로 끝났습니다. 자, 역망치형은 사실 좀 중립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상승도 아니고 또 하락도 아니다. 대신 역망치형의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도세가 세서 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윗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역망치형이 아니라 삽바형에 가까워서 네. 강한 매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요 역망치형은 윗꼬리하고 캔들 몸통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둘 다 긴 것 같아요. 네. 둘 다 길이가 똑같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도 나왔지만 매수의 힘도 같아서 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침 오늘이죠. 네. 예, 금요일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시초가가 높게 출발을 하면서 상승삽바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야, 코스피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애매모호했는데 수요일 날 망치형 캔들과 금요일 날 역망치형 캔들 나오고 오늘까지 해서 상승이 나오는 기조가 앞으로 좀 상승 전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투자자들의 이 계좌는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을 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왜요? 제 계좌 안 좋더라고요, 오늘. 네. 왜 그런 거예요? 계좌가 안 좋던가요? 네, 파랑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일까 한참 고민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들 작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죠. 아, 맞아요. 네, 작은 종목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합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시총이 좀 큰 우량주들이 그쵸, 많이 예. 있죠. 그리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사는 철강이라든지 은행, 뭐 건설 업종 이런 것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수는 괜찮은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1월 9일부터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아니, 상승 장악형이 나왔으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라고 보셨을 텐데 자, 오늘 시초가는 상승은 했습니다. 네. 상승했는데 하락 전환되면서 오히려 음봉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매도세가 엄청 강했다는 거죠? 그렇죠. 매도세가 엄청 강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를 사실 정확하게 알려면 거래량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 자, 우리가 아직까지 거래량에 대해서는 진도를 못 뺐습니다. 네. 진도를 못 뺐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캔들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캔들이 아무리 크기가 크더라도 그거는 약간 이제 험의수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험의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체결을 해야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뭐가 될까요? 그만큼 매도자도 많지만 매수자도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캔들의 크기가 큰데 거래량이 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네. 파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만 원에 사야 되는데 다들 만 원에서 체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2만 원에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 없이도 올라가요? 주가는 갑자기 훅 올라갈 수 있죠. 만 원에 모두가 약속된 가격에서 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누군가가 그냥 2만 원에 산 거예요. 사실은 바보죠. 바보죠. 높게 샀으니까. 높게 샀는데 높게 샀으니까 바보긴 한데 그래도 높게 산 사람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게 거래량이 없는데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캔들의 크기가 크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 지난주 그래서 상승 장악형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는 상승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오기는 사실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러면은 금요일에 저 긴 양봉 캔들의 의미가 크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강의실에서 양봉의 크기가 크지만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눌림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크면서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스피는 외국인의 비중이 40% 되는 시장입니다. 네. 소위 외국인들이 사면 주식 시장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90% 되는 시장이라 외국인이 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럼 개인이 좀 끌어가는 시장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을 놀래킨 게 뭐냐. 결국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왜 코스닥은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은 왜 떨어졌을까요? 아,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한 건가요? 그렇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던지셨을 겁니다. 왜 던지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정부 정책도 나왔지만 네.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까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조금 과도한 쏠림으로 주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비싼 상황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자산 가치가 있는데 기업이 뭐 건물을 갖고 있든 무슨 땅을 갖고 있든 기업의 자산이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살려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 네. 비싼 종목들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싼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 싼 종목들이 전부 다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비싸다 보니 코스닥은 차익 실이 나오고 코스피가 올라온 겁니다. 엇갈린 운명이네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톡 우리 왕초보 주식방 강의실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네. 할 거고요. 자, 결국 여러분들 이 지수가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지만 조금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었잖아요, 코스피가. 그런데 오늘도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저희 설명이 넘어갔어요.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오늘 눌림목 현상이 나온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기초가 탄탄해야 우리가 이럴 때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그 기초 우리 호동쌤과 함께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강의실이 조기에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2강의실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2강의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방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뜨는데요. 그 검색창에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왕초보 주식반 2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똑같이 써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참여 코드를 누르세요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0909라고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2강의실에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1강의실에는 1,500분이 이미 다 차서 못 들어가시고요. 새로 개설된 2강의실로 들어와 주셔야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주식 공부를 하든지 주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 있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헷갈리는 것, 모든 분야에 걸쳐서 궁금하신 질문 올려주시면 호동쌤이 또 직접 답변해드리고요. 저희 방송 중에 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반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의실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제가 또 질문을 대신 드려서 궁금증 해결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기초 자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강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가 이제 저희가 인태영 캔들 하면서 이 인태영 캔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까라고 하면서 끝났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가 아마 캔들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네, 남아있는 이제 캔들 패턴에 대해서 이제 완전 이해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캔들이 아니라 아마 이평선하고 거리랑 이렇게 하나하나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캔들 강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결국 슬럼프의 탈출 방법이랍니다. 실제로 정신의학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처방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주식이 안 되는데 괜히 무리하게 이거 손실 메꿔야 돼가지고 또 무리하게 매매하고 하다 보면 손실이 와장창창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실이 나서 내가 매매가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는 그냥 손을 놓으십시오. 손을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맞는 차트인가, 내가 생각했던 차트인가 그런 거를 좀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캔들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은 이제 캔들 보면은 양봉하고 음봉 캔들, 그다음에 음봉하고 양봉 캔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봤던 캔들의 패턴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자, 첫 번째 캔들을 보면 혹시 주리 학생, 네, 요 캔들의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역망치형 캔들이요. 역망치형 캔들이요? 네. 캔들 두 개인데요. 아, 흐름. 아, 흐름이요? 네. 네. 갑자기 저는 진도도 안 나갔는데 갑자기 먼저 진도 나가셔서. 지금 혼자 계산하고 있었어요. 네. 아, 이거를 벌써 그림을 그려서 하나로 합치고 있으셨나 보네요. 네. 요 캔들 두 개를 가지고 네. 어떤 패턴인지 혹시 아시나요? 패턴이요? 네. 이름. 이름은 자 몰라도 됩니다. 네.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네, 네, 네. 자 상승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락할 것 같으세요? 하락할 것 같은데요? 하락할 네.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네. 하락세를 의미하는 것 같다? 네. 네. 확실한가요? 네. 네. 아직 진도를 안 빼서 그런지 네, 예,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자 캔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봉이고 하나는 음봉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락세인지 아니면 상승세인지 알 수가 있을까? 자, 일단은 캔들의 패턴은 흑운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흑운형. 이름 그대로 먹구름입니다. 먹구름. 네, 먹구름 일단 패턴인데. 이름은 그렇게 긍정적이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네. 예, 상당히 부정적이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자, 일단은 양봉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시초가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자, 여기까지는 매우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매우 좋은 흐름이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하락하면서 이 양봉 전체 흐름을 뭔가 깨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흑운형, 먹구름이 꼈다라고 해가지고 이 흑운형 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 음봉에서 갑자기 다음 날 양봉이 시초가가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역시 둘째 날 이 개장까지는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상승하면서 상당히 전날의 음봉보다 뭔가 흐름을 바꾸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죠. 자, 요 캔들의 이름은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관통형. 여기서 보면 흑운형과 관통형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흑운형과 관통형.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이 캔들, 네.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나요? 자, 어떤 걸 느껴볼까? 말씀해 주시면 네. 느껴보겠습니다. 흑운형과 네. 관통형. 네.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아, 일단 1번은 네.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고요. 네. 2번은 관통형이니까 뭔가를 네. 이렇게 뚫어버린다, 뚫었다. 지나간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흑운형하고 관통형의 특징은 네. 바로 전날. 바로 전 캔들을 다음 날 아래로 깨든 위로 깨든 결국 몸통의 중간을 깨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흑운형 같은 경우는 양봉의 시초가부터 양봉의 종가 또는 양봉의 저가에서 고가의 가운데 50% 구간입니다. 딱 가운데. 가운데를 다음 날 음봉으로 깨고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 이상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아까 우리 주리 학생이 네.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망치형 캔들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한 입만 먹을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조금만 먹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대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날 다 반납을 한 거죠. 특히나 이 막대기 절반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흑운형 캔들은 전일의 매수세를 압도하는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다. 그래서 기준은 저가와 고가 사이의 중간을 다음 날이 넘어갈 때. 아, 그 캔들의 반을 넘어가면 그런 거네요. 반을 넘어갈 때 흑운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코스닥의 차트가 요 캔들이었죠. 이해가 안 가실까요, 혹시? 아니요. 자, 아까 제가 코스닥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차트를 보면 자, 전일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인데 장대 양봉의 고가와 저가 대비해서 이 몸통의 중간 50%를 깨고 내려가 버리죠. 그 저 정도는 거의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종가가 남은... 전일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네, 살짝. 네. 네. 그러니까 하락장악형이 아니라 요거는 흑운형 캔들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악형보다는 네. 엄청 매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매수세를 넘어가는 예,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통형 같은 경우도 이름 그대로입니다. 음봉의 시초가와 음봉의 종가의 결국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딱 몸통의 가운데를 다음 날 이렇게 매수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가 관통형인 게 음봉의 몸통 50%를 관통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일의 매도세를 이겨내면서 매수가 관통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흑운형하고 관통형은 의외로 여러분들 이 중에서 관통형은 많이 보실 겁니다. 흑운형은 사실 잘 안 보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 상승장악형이 잘 안 나오거든요. 상승장악형은 전일 음봉보다 양봉이 위아래로 더 높아야 되죠. 그 상승장악형이 사실은 차트에서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관통형 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통형 캔들 같은 경우는 네. 자주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캔들 패턴이요? 네, 몇 개를 저희가 외워야 네. 되는 걸까요, 선생님?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어려워.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려워요. 아니, 자, 우리 물론 이름은 많아, 어렵죠. 네. 이름은 너무 많고 어려워가지고 뭐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캔들 이거 외우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흐름을 이해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네.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캔들 패턴을 외우기가 어렵다라면 제가 우리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다가 캔들 이
패턴들만 모아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 캔들 이름 별로요? 네. 그거 뽑아서 그냥 오. 여러분들 컴퓨터 옆에 붙이십시오, 그냥. 아, 이거 외우는 거 당연히 안 되죠. 너무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초중고도 아니고 다 나이 든 성인들이 이거 배우 당연히 맞아요. 안 되죠. 또 초중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보고 누가 외웁니까? 그쵸. 사람인지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캔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못 외우겠으면 제가 자료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에다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그냥 좀 이해하시면서 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아마 똑같은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지금 벌써 4주차 됐는데 우리 4주차인가요? 맞아요. 아, 4주차죠? 5주차인가요? 4주차? 네, 5주차인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상으로는. 5주차인데 캔들만 지금 도대체 몇 개냐?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실전 차트에서 다 보는 캔들들입니다. 이거 그렇다고 안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와, 나 이거 주식 못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주식을 여러분들 그냥 계좌 해지를 해야 됩니다. 계좌를 해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을 해야겠다라면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아,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차트에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도 제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흑운영입니다. 흑운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의 시가와 양봉 종가 또는 저가와 고가의 절반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절반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매도세가 나올 때가 흑운영 캔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양봉의 시초가가 출발을 해서 다음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흑운영 캔들의 흐름이 결국은 상승했다가 상당 부분을 반납하는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 아 매도세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제가 퀴즈를 내려고 했던 건데 네, 우리 주리 학생이 갑자기 역만충 캔들이라 갖고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앞서가는 반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만충 캔들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왜냐하면 시초가부터 출발을 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떨어뜨려서 여기서 종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으니 이렇게 칠해서 역망치형 캔들이 되죠. 자, 그래서 흑운영과 역망치형은 사실은 똑같은 거다. 네, 똑같은 패턴이라서 역망치형도 어쨌든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조금 매도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면 흑운영도 역시 매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리 학생이 저를 좀 방해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네. 딱 흑운영 캔들 여러분들 네. 확실히 보이실까요? 우리 주리 학생 보이실까요? 네. 흑운영 캔들. 차트에서 찾으려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주가 차트에서 네. 다음 주가 흐름은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아, 이 다음에. 네.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이 다음 주가의 흐름이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에. 자, 아니다. 에이, 상승은 아닐 것 같고 옆으로 횡보를 계속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나는 계속 그냥 똑같이 갈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나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와, 3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보가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상승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아, 그렇긴 주가가 한데, 옆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측을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강한 느낌인데 하락을 한다고 보장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되죠? 하락을 못할 것 같다 싶으면 횡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하락세가 강해 보이지만 네. 너무 어렵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횡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강의실, 2강의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실 텐데 네. 볼까요? 네.
자, 먼저 1강이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올려주시는데 1번 부자 될 거야님은 1번 올려주셨고요. 후후후님 0번 올려주셨고 3번 2번 레드님 이윤선님 3번 지금 3번 일단 많은 것 같죠? 가자님은 2번 올려주셨고요. 지금 계속 3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3번은 하락. 네. 네, 부자 될 거야님은 1번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자 될 거야님은 1번이요. 네. 네.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네요. 문제는.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뭘 알려드렸죠? 흑운영 캔들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마지막 캔들이 흑운영 캔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조금 약간 헷갈렸어요. 왜요? 뭐가 헷갈리죠? 그게 네. 아, 이게 너무 망쳐보다 보니까 네. 아까 말 보여주신 캔들이랑 똑같지가 않으니까 헷갈렸어요. 네. 물론 살짝 긴 것 같아가지고. 이제 꼬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자, 요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네. 요렇게 양봉 캔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출발한 아~ 운봉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종가가 끝났습니다. 아래 꼬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시가랑 똑같아 보여가지고 제 각도로는 아 조금 이제 시가랑 비슷한 것 같다. 네, 네, 네. 시가랑 비슷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봉의 시가하고 운봉의 종가고 똑같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중요한 건 뭐냐면 높게 출발해서 몸통의 50% 중간 이 양봉의 중간을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흑운영입니다. 네. 이 음봉이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하락장악형. 네, 하락장악형이고 양봉의 시가하고 비슷하거나 양봉의 시가보다 조금 더 높게 끝나면 네. 흑운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쭉 떨어지는 성격을 네. 갖죠. 횡보인가요? 여기서요? 네. 안 보여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어떻게든 겁니다. 끼워 맞춰보고 싶었어요. 네. 아, 끼워 맞추고 싶다고요? 자, 지금 이거 하락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러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해놓고는 이거 떨어지는 게 횡보하는 거라고 이제. 아니, 뒤에는 떨어지는 건데. 그쵸? 네. 이 본인 스스로 자꾸 자기 체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가 흑운영 네. 캔들입니다. 흑운영 캔들이라서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장악형이나 상승장악형은 확실하게 상승 또는 확실하게 하락인데 네. 흑운영 또는 역망치형 캔들은 보통은 이제 좀 하락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하락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뒤의 흐름도 물론 또 추가적으로 확인은 하긴 해야 됩니다만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는 일반적으로는 좀 매도 내지는 도망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실전 차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패턴들 나오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뭐 이 캔들 패턴 외우기가 어려우시죠? 네. 네. 지금 방송 전에 우리 주리 학생이 너무 어렵다라고 저한테 한번 했습니다. 맞아요. 좀 네. 징징거렸죠, 제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캔들 패턴을 외우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다시피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흐름을 그러면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주식을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이야 HTS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물론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HTS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엄청 많이 한 겁니다. 네. HTS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트에다가 그려가면서 했습니다. 실제로 뭐 시가, 종가, 그다음에 올라갔으면 이제 꼬리 네. 이런 걸 그리면서 이제 실제로 캔들 유형별로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네. 제가 이제 캔들 패턴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말 복잡하죠. 상승 장악형, 뭐 관통형, 흑운형, 무슨 뭐 잉태형 네 잉태형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IQ 150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실수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들이 상승 장악형은 상승이야. 하락 장악형은 하락이야.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흐름을 좀 자꾸 이해를 하셔야 실전에서 나왔을 때도 아, 이 흐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어느 정도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 방향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측하려고 하고 차트만 대충 보고 이제 예측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예언자입니다. 우리 예언자는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결국 패턴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건 제가 노란톡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요런 흐름이구나. 이해하시면서 자꾸 보셔야 실전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꾸 실수를 줄여가시면서 요즘처럼 여러분들 슬럼프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무엇보다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살짝 팁을 주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기초를 하나하나 무의식적으로 또 해나가다 보면 슬럼프에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지만 우리 또 강의실에서 한번 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근형과 관통형 등등 뭐 이 캔들의 이름 너무 어렵다고 지금 강의실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잖아요. 저도 정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오동쌤께서 흐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일단 흐름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고 캔들의 유형은 강의실에 또 따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강의실에서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1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2강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2강의실에 참여하셔서 이 캔들 유형들 자료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에서 왕초보 주식반 하고 숫자 2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0909를 입력을 해서 들어오시면 입장 완료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색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카메라 키셔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역시나 클릭해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정말 이렇게 헷갈리지만 그래도 또 즐겁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방에 보니까 자료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있고 외우기에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학생들의 의지가 되게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네, 저는 네. 오늘 뭐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네. 이미 지난 주하고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책을 받아서 직접 풀었다라고 인증을 맞아요. 올리신 분들도 있고 또 책은 받지 못했지만 PDF 파일로 인쇄해서 본인이 직접 책을 만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열정적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이라면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금방 다들 또 기초가 탄탄해져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 프린트해서 공부하시는 그 인증샷 네. 올리셨을 때 기분이? 처음에 자료 만들 때는 네.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PD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저한테 이렇게 괴롭히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걸 보고 네. 매우 기쁘더라고요. 뿌듯함이 더 네, 크셨군요. 네, 너무 기분 좋아서 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차트도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통형. 그냥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즐기십시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통형입니다. 관통형. 관통형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죠? 은봉의 시가와 은봉의 종가 또는 고가와 저가 이 캔들의 가운데를 다음날 매수세가 넘어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통을 했다라고 해서 관통형입니다. 자, 흐름을 요걸 또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락했다가 넘어가는 예. 네. 하락했다가 다음날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가오면서 관통형 캔들을 만들게 됩니다. 교수형 캔들? 교수형 캔들이요? 아닌가요? 확실한가요? 네, 교수형 캔들. 맞습니다. 와, 오늘 주리 학생 대단하신데요? 와, 저 선생님의 진심 어린 칭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맞추셔서 놀랐고 네. 두 번째는 제가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또 먼저 해가지고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자, 역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교수형이죠. 자, 왜냐면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가와 종가가 여기면 은봉이겠네요. 네. 파란색 아랫꼬리 바로 교수형 캔들입니다. 자, 역시 뭐 이런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주리 학생처럼 여러분들 흐름을 이해하다 보면 이거는 교수형 캔들하고 똑같은데 관통형하고 교수형하고는 비슷한 거구나. 그럼 이제 실전 차트에서도 여러분들 교수형을 보든 관통형을 보든 얘네들이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구나. 네, 알 수가 있겠죠. 많이 는 거죠.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자, 우리 진짜 왕초보에서 이응자는 지금 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왕초보도 탈출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씩 사실 이 패턴이 처음에 당연히 외우는 게 어렵죠. 근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주식을 쉽게 하는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겠는데 외우지 마십시오. 네. 그냥 자료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캔들 자료? 네. 네. 그냥 컴퓨터 옆에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지금 이 차트에 나온 캔들이 뭐지? 자꾸 보다 보면 요게 관통형이구나. 요게 상승 장악형이구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 5개월, 6개월, 그다음에 10개월, 내년, 이제 2년, 3년 지나다 보면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집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결국 주식의 왕도입니다. 특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결국 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이해 안 되면 재방송도 보시고 재방송 보시고 안 되면 우리 노란톡에 호동쌤 저 이거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우리 노란톡에 호동쌤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료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이 왜 입장을 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 방송이 사실 왜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굳이 이 왕초보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방송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장 얘기하고 자, 내일 제가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 사실 방송이 더 쉽습니다. 저 또한 방송이 편하고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PPT 여러분들 열심히 만들어서 매일같이 공들여갖고 자료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매 우리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여러분들 좋은 종목인데 내가 기본을 모르면 좋은 종목으로도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안 좋은 종목인데 내가 기본기가 탄탄해서 매매를 잘 활용하면 안 좋은 종목으로도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관리 종목이든 적자 종목이든 결국은 저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왕초보 이 기본 강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앞으로 실전 매매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왕초보 주식방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톡에도 가끔씩 부끄러워서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데 숨어 있는 게 더 사실은 창피한 거고 모르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의 지름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차트 못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시고 우리 힘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풀어보시면서 꼭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진짜 이 주식 실력이 정말 내 실력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뭐 좋은 종목 이렇게 추천해서 들어가서 우연히 수익을 봤다고 해도 사실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그때 이 시간을 조금 더 멀리 생각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나의 주식이 점점 더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캔들 유형 자료를 또 강의실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받아서 실전 차트에서 하나하나 대입해보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실력도 쑥쑥 자라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던 이 호동쌤이 하루하루 이 피땀 흘려서 만드신 문제집 있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받으셨어요. 근데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더 많죠. 네. 힘내자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우리 힘내자료를 네. 이미 뭐 이제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PDF 파일로도 올려드리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PC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쇄를 못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사실 저도 주식 처음 할 때 정말 어디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에 정말 나는 주식을 이제서라도 좀 배우고 싶은데 정말 책으로 직접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서 오늘도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1강의실과 2강의실 모두 이렇게 또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섯 분씩 선정해서 또 우리 힘내자료 책으로 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또 방송 끝나고 PDF 파일로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동쌤이 겪으셨던 이 힘든 시행착오 긴 시간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더 압축해서 덜 고생하시라고 또 만들어주신 자료, 저희 강의실에 이제 각각 PDF로 올려드리는데 그 PDF를 다운받아서 또 프린트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집으로도 있거든요. 이 문제집은 또 추첨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선생님? 네, 뭐 강의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앞에 방송을 전혀 못 봐서 갑자기 중간에 왔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재방송을 다시 시청하셔도 되고 또는 앞에 내용이 잘 몰라서 또는 못 봐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이 교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료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주식을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해서 막 속이 답답하고 정말 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제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도 네. 아 이게 무슨 패턴이냐, 이게 상승형 패턴이냐, 하락형 패턴이냐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간단한 질문도 네. 또는 캔들 패턴 요약 자료 나 필요하다, 이런 거 필요하다 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날 때 언제든지 네.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내자료 당첨 확률 높을 팁이 혹시 있을까요? 당첨 확률 높은 팁이요?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거든요.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은 일단은 1교실과 2교실에 다섯 분씩 선정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내일은 제가 네. 피디님하고 또 상의를 해보고 최대한 네. 많이 좀 드릴 수 있게 내일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방송 끝나고 10분이지만 내일은 또 상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네요. 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너무 훅 가버려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실에서 궁금증 많이 해결해 보시고요. 내일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검색창에 왕초보 주식반 그리고 숫자 2를 함께 검색을 해주셔야 저희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는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키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자, 끝나고 복습 꼭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